무엇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게 되면 담벼락만 바라보는, 벽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이 삶을 마치게 되죠.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입니다. 담벼락만 쳐다보다가 경기 규칙을 알게 되니까 알아야 담벼락을 넘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즐거움이, 그 가치가 더 컸던 것이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국이란 말보다도 천당이란 말을 더 많이 썼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인 것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여유 없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극심한 고통의 자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탄이 그냥 안 놔둬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병들고 신음하고 죽을 지경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저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이 땅을 포기해야 될까요? 천국 가기만을 기다릴까요?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소망 다 버려버릴까요? 죽들 고생만 하다가 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소망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끌어당겨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우리의 고통을 이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오늘의 슬픔을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미래는 그저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을 현재의 고난으로 끌어당기셔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알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로마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끌어당기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잃어버린 복음의 소망을 다시 끌어당기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뛰어넘고 강을 뛰어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